자, 안녕히 돌아오셨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셨죠? 네? 이 부동산 특성이 일단 우리가 이제 별표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자연 특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 그 페이지 상에서는 이제 51페이지에, 그죠? 자, 지난주에 했던 거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하게 되면 요 자연 특성이라는 거는 토지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선천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이라고 그랬고요. 이게 종류가 기본서상에서 보면 부동성이 있고 부증성, 영속성, 그 다음에 개별성, 그 다음에 이제 인접성, 요렇게 이제 다섯 가지를 제시했을 때 여기서 이제 얘네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라고 얘기한 거죠. 얘네들은 이제 기타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얘네들은 여기 있는 요 부동성에서 이제 파생된 성격이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부동성의 의미는 뭐를 부동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리적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다. 근데 그게 이제 부동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리적 위치를 이동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파생 현상이 있죠. 뭐가 있겠어요? 뭐 일단 뭐 시장을 국집한다는 것도 있고요. 이 얘기는 국제화라는 거는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거주하시다가 이제 만약에 주거 이동을 하게 됐을 때 전국이 다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직장과의 관계라든가 아이들 뭐 통학 관계 따지게 되면은 일정한 공간 안에서만 우리가 거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들이 막 이동해서 올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장을 국제화시키고 또뭐 있어요? 뭐? 우리가 이사 가기 위해서는 집 보러 다니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임장 활동 이런 거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특성을 기억을 해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부증성이라는 걸뭘 부증성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 양을 갖다가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게 예, 부증성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부증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간이 한정되는 거예요. 근데 도시 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예,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공간으로 많이 모여드는데 그 공간을 우리가 늘리기가 어려워요. 그죠? 수평 공간으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그 집약지 효용이 있죠. 그 건물을 고층화시켜서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에 대한 집약적 이용을 필요로 하더라. 이게 이제 부증성이라고 그랬고요. 영속성이라는 건 뭐를 영속성이라고 그랬어요? 토지라는 자원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그 양이 줄어들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대신 사용하더라도 그 양이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내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그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에 따른 이익하고요, 사용에 따른 이익이 있죠. 예, 이거를 우리가 분리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양도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요. 집값 상승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하도록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자본시장에 비해서 뭐가 발달돼 있다. 그렇죠.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다. 그건 대표적인 걸 아시면 되겠고. 개별성이라는 거는 뭐를 개별성이라고 그랬어요? 토지는 다른 토지하고요. 대체할 수 없어요.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뭐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위치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왜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위치가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로 인해서 토지 가운데서는 우리가 표준지를 선정하기도 어렵고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도 성립되기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예. 네. 그리고 우리는 바다도 토지 자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토지는. 근데 우리 필요에 따라 뭐를 나눠서 쓰는 거예요. 경계를 구분해서 쓰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나라 간에 보면은 뭐가 국경이 있고요. 그 나라 안에 들어가면은 도계도 있고 군계도 있고 개인 소유간의 경계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예,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접성이라는 거는 주변 토지가 딱 붙어 있는 상태를 인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소유 관계 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계 문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게 인접성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자연 특성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시게 되면, 54페이지에 가면 토지에 무슨 특성이 있어요? 예, 인문 특성이라고 있어요. 인문 특성이라는 건요, 자연 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특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를 이동시킬 수는 없어요. 예, 지리적 위치는 이동시킬 수 없어요. 그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사회적, 경제적, 그 다음에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있죠. 예, 이 변화는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세종시 얘기 들었죠. 네, 세종시의 전신이 이제 충남 연기군 또는 조치원 일대가 행정도시 이제 세종시로 바뀐 거죠. 근데 연기군으로 있을 때나 세종시로 바뀔 때나 지리적 위치는 불변해요. 근데 뭐는 많이 바뀌었어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많이 바꿔진 거죠. 뭐 인구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연령대라든가 가격 수준이라든가 행정상의 규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세종시에 가해지는 부동산 관련된 각종 규제 있죠. 연기군으로 있을 때하고는 판이하게 틀리죠. 시세도 틀리고. 그죠?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얘가 등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가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예?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급의 증가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구라는 자원이 있죠. 예, 이게 전체 다 토지잖아요. 바다도 토지니까. 그렇잖아요. 이 양을 늘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딱 100이면 100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임지로 한 70% 쓰고 있고요. 농지로 한 20%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택지로 한 10% 쓰고 있을 때, 택지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걸 플러스 알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택지 수의 증가에 대응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임지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농지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공급의 증가는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다? 용도의 다양성.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게 위치의 가변성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공급의 증가는 어렵지만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의 증가는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고 있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도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죠? 용도적인 측면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얘는 얘네들을 뭐 해주는 역할한다. 지원해주는 역할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용도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토지의 면적 있죠. 대규모로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예, 면적을 우리는 나누거나 아니면 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자연 특성하고 무슨 특성이 있을 때, 인문 특성이 있을 때 외우는 개념보다는 이해를 조금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험에서 나오면은 가장 대표적인 애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동성이고 부증성이고 영속성인 애를 출제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대비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영속성이 작년 하고요. 26회하고 27회 때 출제했고 부증성이 28회하고 29회 때 출제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 5년 사이에서는 부증성하고 영속성에서만 답을 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올해 나온다 그러면 오지선다로 해서 지문 하나, 둘, 셋 이렇게 넷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얘는 나올 때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부동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따로 물어볼 때는 좀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표현에서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은 출제자들이 좀 피해가고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용을 해주니까 그거를 이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아, 이쪽에 계신 분은 처음 나오셨나요? 예. 지금이 아니더라도 한 시간 끝나시고 혹시 자리 이동을 하시면 저를 기준해서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가려 있잖아요. 근데 가려 있는데 이 너머에 뭔가 따닥따닥따닥따닥 이게 쓰는 소리가 들릴 때 본인은 안 들리면 불안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옆 사람을 보면은 따닥따닥거리는 소리와 더불어서 고개가 끄덕거리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죠? 예. 선생하고 이제 눈이 마주쳤으니까 예, 그냥 예의상. 예, 예의상 이제 표정 관리 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학원마다 가보면요. 남자분들은 근엄한 표정으로, 여자분들은 우아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해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불안하니까 확인을 해봤을 거 아니겠어요?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못 들은 체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물어보는데 다 모든 학원이 비슷해요. 모든 학원이. 이게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집중력이. 중간 공부하다 보면 잠깐 딴 생각이 확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보면은 이게 지워지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은 여기 꽂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뭔가 여행을 떠나고 있잖아요. 그럼 선생 입장에서도 불안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인강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니터를 한 3시간 집중해서 보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죠. 그러면 소리만 듣겠다고 또 밑으로 내려가든가. 그렇잖아요. 어, 그러면서 또 잠깐 그 사이에 또 잠깐 딴 생각하다 보면은 휙 지나가는 거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만 기억에 남냐면 선생이 수업과 무관한 얘기 있죠. 예, 그거는 기억에 잘 남아요. 그거는. 그거는 뭐 잊어먹지도 않아요. 근데 시험에 그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 학원들마다 보면 연애원으로 등록해놓고 얼굴을 안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1월달 중순 하순 들어갔는데도 안 보여준다는 얘기는 그분들은 연애원 등록해놓고 내심 3월부터 열심히 하겠다라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한 번은 왔다 갔대요. 얼굴은 못 봤는데. 그 얘기는 학원 잘 있나? 안 붙이 한번 들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게 연애원으로 등록해놓고 비용은 다 지불하고 매년 그런 일들이 되풀이가 돼요. 되풀이가.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거기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55페이지 하단에 가면 종류들 쭉 나와 있죠. 예, 그거 외우거나 지금 하실 필요 없어요. 예, 요 틀만 이해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 가시게 되면요. 부동산 속성이라고 있어요. 아, 여기는 그 시험 목차 범위에는 포함이 되는데요. 출제 빈도는 높진 않아요. 이쪽의 속성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원래 이 속성이라는 부분은요. 이 토지 경제학자인 바로아이라는 학자는 한 7가지로 분리를 시킨 거예요. 거기 그 속성 밑에 가면은 자 토지 경제학자인 바로에는 속성을 자연 환경 공간 위치 생산 요소 소비재 자산 자본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해놨죠. 예, 이거를 우리나라의 이제 김용진 교수라는 양반이 이거를 이제 자연 뭐 공간 위치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자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버린 거예요. 생산 요소는 이 안에 포함시킨 거예요. 토지는 자연물이죠. 예, 자연물이면서도 얘는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 요소로도 활용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토지가 있어야 되죠.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요. 기초에는 다 토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양반은 이제 이 안에 생산 요소로 묶어서 정리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는 시험에서 인용이 됐던 거는 공간하고 위치 정도밖에는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10회 이전에는 환경도 출제한 적이 있는데 7회하고 10회 시험에 나온 이후로는 거의 소식이 끊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제일 먼저 보면요. 자연이라고 나온다는 얘기는 토지를 넓게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요. 토지는 자연물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자연물이면서도 우리 인간이 생산한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자연에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무상 공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한 소유 관계가 바뀐 거죠. 원래 자연물이었다가 왕의 소유였다가 개인 소유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 소유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토지를 생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절대적 권리로 보지 않고 상대적 권리로 보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없다.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자연물로서의 토지라는 거는 일반 경제 이론이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품이 있고요. 여기 만약에 부동산이 있을 때, 그죠? 이거를 사려는 사람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수요.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도 역시 뭐라고 그래요? 수요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수요란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개념이죠. 근데 일반 재화는요, 사서 뭐 한다는 얘기냐면 쓴다는 개념이에요. 소비한다. 그럼 다 쓰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야 돼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샀죠. 산 다음에 쓰는 개념이 아니라 얘는 뭐 한다는 개념이에요? 보유한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주거 이동을 하게 되면 얘가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뭐 하고 가요? 판다는 얘기죠. 팔고 다시 뭐 한다? 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 이론상에서는 수요는 계속 수요가 돼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수요가 공급자도 되고 공급자가 다시 뭐가? 수요자가 되는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경제 이론에 대한 법칙이 그대로 부동산 부분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특성에 맞는 이론이 다시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학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상품에는 적용할 수 없고 어디에만? 부동산에만.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3번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자연물로서의 토지는 공급량의 한정성 때문에 경제 이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거를 사용하더라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에 거기 하단에 가게 되면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공간이에요. 공간 개념을 보시게 되면 이 공간은 몇 차원 공간으로 되어 있다. 예, 이게 3차원 공간이자 이걸 우리가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지구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요. 여기가 수평 공간이면요. 여기가 공중일 거고요. 여기가 뭐 지하. 이 공간이 3차원 공간이자 무슨 공간? 입체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공간에 대한 인식이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농업사회 때 있죠. 예, 농업사회 때 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 있죠. 또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할 때는 주로 이 수평 공간에 국한됐을 거예요. 농사를 지면 이 공간만 활용했을 테니까. 그죠? 근데 산업사회가 접어들면서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 확대가 되죠. 그렇잖아요. 이 공간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정 또는 어디? 예, 지하의 1위까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 있죠.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사회 때보다는 공간이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도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 농업사회 때는 무슨 공간만? 예, 수평. 근데 산업사회가 접어들면서는 무슨 공간이? 예, 3천 공간 전부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로 확대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가면 갈수록 공중과 지하 공간에 대한 인식이 있죠. 예,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공간을 활용할 때 계속 수평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거나 어디로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래서 거기 57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 등 재산권 보장의 법적인 근거가 된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우리 민법 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정당한 이익이라는 거는 상당히 추상적인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하다 보면 일조권 침해 이렇게 시비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개인 간의 조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법원으로 가서 조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마지막 줄에 보면 도시지역에서는 건물의 고층화 등 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라고 있는데요. 아, 이게 이제 공중공간 활용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 그 작년부터 하신 분들은 저기 개발권 양도제 배운 거 기억하시죠? 여기 해수로 2년 된 분들이 있잖아요. 어? 아니, 해수로 2년이라고 그래갖고, 작년 초가 아니라, 작년 11월 달부터. 그죠? 신선하죠? 그죠? 괜찮아요. 처음에 다 그래요. 이게 용어가 이해가 되려고 그러면 몇 번 돌아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높아지면요. 선생이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쓸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생이 가장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 수업은 점만 찍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연 특성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가 촥 나오는 거예요. 부동성, 부증성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성 하나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쓸 게 없잖아요. 그죠? 찍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찍다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뭐 이제 생각이 안 날 때 개발권 양도제라는 건요. 여기 만약에 그린벨트로 지정하죠. 예, 그러면 이쪽에 토지 소유자들은 상부 공간을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 보상책으로 정부는 뭐를 발급해 주냐면 개발권을 발급을 해 주는데 이 개발권을 여기 있는 개발 지역 있죠. 개발 지역의 개발업자에게 이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본인이 이걸 직접 가서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법에 의해서 5층 정도밖에는 건물을 올릴 수가 없는데 이 개발권을 사들이게 되면 그 양만큼 추가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개발권 양도제라고 있는데 지금 기억하실 것은요.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네, 안 돼 있다는 것 정도만 인식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정책에서 다시 해요. 토지 정책에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라고 돼 있죠. 이건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두 번 정도 인용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간적 범위라고 얘기하면요. 이 권리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지표권이라는 게 있고요. 지하권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 공중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표권이라는 건요.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표상의 토지에다가 작물을 경작을 하거나 건물을 건축을 하거나 또는 물에 관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낼 때 이 물에 관한 권리를 이제 가끔 한번 인용할 때가 있는데요. 물에 관한 권리를 나누면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교재에 거기 58페이지 하단에 가면 박스 있죠. 거기 하면은 유역주의하고 선용주의라고 해놨죠.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유역지역이라고 있잖아요. 얘는 습변지역에서 쓰여지고요. 여기 있는 이 선용주의는요. 건조지역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변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이에요. 비가 오는 지역이고 건조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을 때요. 유역주의는 요 수로 주변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은 요 수류의 물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권리를 유역주의라고 그래요. 그럼 물을 골고루 나눠 쓰다 보면은 물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참고 기다리면 비가 와서 해갈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가뭄이 들었다고 그러다가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무슨 주의를 채용하냐면 유역주의 쓰는 거예요. 뭐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근데 건조지역은요, 이렇게 물을 골고루 나눠 쓰다 보면 물이 부족한 상황이 됐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얘는 선용이죠.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이쪽에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쪽으로 이렇게 수로의 방향을 바꿔서 쓸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돼요. 그럼 나중에 도착한 사람은 먼저 온 사람이 쓰고 난 나머지 물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이해만 좀 하시면 되죠. 유역지 습인지역이라는 게 비가 오는 지역이니까 우리는 우리 민법에서는 무슨 지를 채용하고 있다. 유역지를 채용하고 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물어봤었죠. 유역주의가 있고 선용주의가 있으면 어느 게 더 합리적이에요? 어? 그런 건 없다고 그랬죠. 그죠? 네, 비가 오면 유역주의가 합리적이고 비가 안 오면 뭐가? 선용주의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는 이 어떤 이제 기본 교과서에는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이게 항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배가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항행이 가능한 수로가 있을 때는 이 가장자리까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인정해줘요. 근데 항행이 불가능한 애들이 있죠. 조그만 수로 있죠. 여기는 중앙선까지 소유권이 미치는 걸로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항행이 가능한 요 강 있죠. 요게 예외적으로 국경을 의미하잖아요. 예, 국경일 때는 중앙선까지 인정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북한 애들하고 중국 애들 있죠. 붙어 있죠. 그래서 걔네 국경이 압록강이에요. 예, 압록강 이 강 중간에 보게 되면 철교 다니고 있어요. 그 중앙이 예, 국경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올 일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유역주의하고 이제 선용주의 관계 있고요. 옆 페이지 가시면은 지하권이라고 있어요. 그죠? 아, 요거는요, 소유자의 토지 구역의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지하권이라고 얘기해요. 참고로 보시면 뭐 이런 거죠. 여기 지표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깊이 있죠.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하권이 있죠.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인정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우리가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지하철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 지하 공간은 영구적으로 지하철이 다니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는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용 저해율이 발생함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 이제 지하철 9호선이 있어요. 강서에서 강남으로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반포 일대 밑에 지하를 통과해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반포 일대 주민들에게 한 150억인가 보상해 준 거예요. 보상비로. 근데 워낙 가구가 많으니까 가구별로 보상된 거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총액은 그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GTX라고 아시죠?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라고 그러잖아요. 얘가 지하 40m에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m 깊이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안 건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건들고 들어가면은 이게 보상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이니까 땅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m 깊이로 들어가면은 통상적인 지하권보다는 더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0m의 깊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대심도 지하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계심도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대심도라고도 표현해요. 표현을. 그리고 일부 교재에 보면 여기 지하에 미치는 소유권의 그 범위 있죠. 깊이. 예, 뭐 중층일 때, 저층일 때, 고층일 때 몇 미터라고 서울시 조례 기준이 있는 거 있는데 그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 조례만 가지고 내겠냐고요. 참고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 지하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제의 권리는요, 나라마다 인정하는 건 틀려요. 잘 사는 나라는 인정해줘요. 근데 못 사는 나라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소유권의 관계는 잘 인정 안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애들은 인정을 잘 해주고, 미국에서는 개인 소유 땅에서 유전이 터지더라도 개인 소유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텍사스 일대가 다 유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텍사스 재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뭐가 터지면, 유전이 터지면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땅에서 기초공사하다가 왜 유물 같은 거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기초공사하다가 유물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덮어야 돼요. 그게 국민대도로로 신고하면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거기에 유적 질수를 모르니까 발굴한다고 그래서 공사는 스톱시키고, 근데 발굴비용은 다 토지 소유자가 되는 뭐 이런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개발 배우셨죠? 이제 제목도 낯서는 거예요? 그냥 얘도 있어요. 개발이라고. 그죠? 네, 개발에 가게 되면 사업 위험이 있어요. 개발도 위험이 있어요. 매장 문화재가 이렇게 출토되는 경우 있죠. 네, 이게 사업 위험이에요. 개발 사업이 있을 때. 왜냐하면 기초공사 하는데 얘가 탁 터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땅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터지게 되면 이 개발 있죠. 이 기초공사 하는 거 스톱이라고 해요. 스톱이고 여기를 다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발굴 비용은 다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개발업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 지하권에서는 기억을 하실 게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 있죠. 요거는 민법상에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광업법상에 광업권의 객체로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지하권에서는 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 모의고사를 봤을 때 미채굴 광물이 있죠. 민법상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면 틀리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굵은 글씨로 돼 있죠. 그 지하권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 공중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는 무한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겠죠. 예,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예, 거기까지가 이제 사적인 공중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상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공적인 공중권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다니는 항공로 있죠. 예,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은 사적인 공중권이 있고 뭐가 있어요? 공적인 공중권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네,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위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 위치라는 건요.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어요. 아, 절대적 위치는 뭐 얘기하냐면요. 이게 지리적 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 위치라는 건요. 이거는 크게 얘기하면은 경제적 위치를 얘기하는데 이 안에는 사회적 위치하고 행정적 위치도 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절대적 위치가 있고 무슨 위치가 있다. 상대적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없죠.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옛날에 우리가 토지에 위치의 가치 있죠. 그 토지에. 위치의 가치를 판정할 때 옛날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했냐면 이걸 기준으로 판단한 거예요. 비옥도.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그죠? 거기에 따라 쌀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땅이고. 그죠? 농사 지을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산업사회로 접어들었을 때는 도시 지역에서는 토지의 위치의 가치를 판정할 때 비옥도가 중요한 기준이 되진 않아요. 그죠? 뭐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거라고요. 뭐가? 접근성.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 토지의 위치의 가치를 판정할 때는 비옥도보다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변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위치가? 네,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좀 아까 제가 이 지하철 9호선 하면서요. 이 강서하고 강남 지역이 있잖아요.
강남 지역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집값이 비싸죠. 임대료도 비싸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왔거나 직장 관계상 회사가 여기 있으면 주거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젊은 친구들이 여기 말고 좀 싼 데를 가고 싶은데 여기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갈 수가 없었냐면 여기는 일반 대중교통을 타고 버스 등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워낙 밀리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더라도 여기다 주거를 정했는데 여기에 지하철 9호선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뭐가 개선이 돼요?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가 이쪽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수요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때도 지하철 9호선이요. 일반 역이 있고 급행열차가 서는 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급행열차가 서는 역이 있죠. 거기 주변에다가 주택을 사더라도 거기다 산 거예요. 그럼 일반 역보다 훨씬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는 불변이지만 뭐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 위치는 뭐가 변하면 환경이 변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개발을 할 때는 이 위치를 기준해서 이 위치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것 있죠. 예,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이 위치의 변화에 따라 토지의 위치의 가치 또는 효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위치와 접근성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리학자인 리차드 허드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 결국 토지의 가치는 어디에 의존하냐면 접근성이 있죠. 가까움에 의존한다고 얘기해놨고요.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샬이 있죠. 예, 토지의 가치는 무슨 가치라고 얘기하냐면 위치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보시면은 접근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접근성이란 용어는 뭐냐면 자,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비용의 정도라고 해놨죠. 예, 그 상대적 비용을 우리가 무슨 비용이라고 그랬냐면 그걸 우리가 이 비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통비용. 이 교통비용이라는 건요. 일정한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하고 뭐 예, 노력까지도 다 포함한 게 교통비용이에요. 그래서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그죠?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뭐가 안 좋다. 접근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L로 시작되는 기업 있죠. 얘네가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제일 많이 부담하는 기업이에요. 얘네가 이 뭘 갖고 있냐면 백화점 또는 마트 이걸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동시세일 들어가면은 얘네 주변에 차선 하나가 막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려는 차 나오는 차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얘네는 모든 매장이 어디하고 역사에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접근성이 좋은 거죠. 여기에서 내려서 이동 거리가 최소화되잖아요. 지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이 그냥 바로 지하 공간에서 연결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하면 뭐가 좋으면 예,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게 평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가치는 높아지는데 예외적인 경우는 그 밑에 가면 접근성의 특성이라고 해놨죠. 예, 그 특성이라는 게 뭐 얘기하냐면 일단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5분 거리에 마트도 있고 공원도 있고 뭐 전철역도 있고 그러면 살기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5분 거리에 뭐 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불편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편익시설이면은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예, 높아지는데 이게 위험이라든가 또는 혐오시설이 있죠. 예, 얘랑 가깝게 있으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얘기하냐면요. 접근의 정도예요. 이게 편익시설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가까우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철길 옆에 주택 있죠. 예. 그 다음에 시장 안에 상가주택 있죠. 예,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와 뭐가 있어요? 예, 접근성이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무슨 차이냐면요. 근접성하고 접근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적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도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주차 공간 문제가 제일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보게 되면 매장 면적보다도 주차 공간 면적이 훨씬 넓어요. 대부분 이제 마트에 오는 사람들은 소량을 구입하기보다는 뭐 일주일씩 어떤 뭐 생필품 이런 걸 사다 보니까 차량으로 가져가는 게 필수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는데 파킹할 공간이 없어요. 양손에 짐을 들고 한 100m 떨어져 있는 주차장까지 걔네를 들고 갈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안 좋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용도와 접근성이라는 거죠.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요. 접근성을 중시하지 않는 시설들이 있죠. 뭐 기도원이나 요양원이나 뭐 정신병원 이런 애들은 접근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소매 상점들은 접근성을 중시하죠. 접근성을 중시하지 않는 시설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나 터미널이 있죠. 또는 도서관이 있죠. 예, 이런 애들도 접근성은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나 터미널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누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돼요. 그죠? 그거밖에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지리적 위치상 역 주변의 주거를 정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소수고 대다수는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로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은 이제 환경이라고 돼 있죠. 예, 환경에 대한 부분은 이거죠. 부동산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조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개발을 할 때 이 환경의 변화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위치의 변화를 잘 인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 62페이지에 보면 하단 박스에 부동산 환경의 구분이라고 박스 나와 있죠. 예, 이거 외우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옛날에 시험에 나올 때 거기 있는 사회적 환경하고 문화적 환경이 있죠. 예, 그거 바꿔서 한번 제목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예, 우리는 이제 70페이지 가시면 경제론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총론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실력이 갈리기 시작해요. 예,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서부터 갈리는 게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 정책론까지 영향을 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용어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은 무난하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죠. 자. 아, 부동산 경제론의 시험 범위는요. 아, 수요 공급 이론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이 있죠.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해요. 두 가지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수요 공급 이론을 배우는 이유 있죠. 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아, 시장에서의 상품의 가격 있죠. 그죠? 네, 주식시장에 가면은 주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 가면은 이자율 있죠. 그렇죠? 예, 상품의 가격은 뭐에서 결정이 돼요? 아니 눈치껏 이거 쓰다가 일로 와 여기다 밑줄 쫙 치고 일로 왔으면 뭐에 의해서?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가는 역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자율은 이것도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학에서는 시장 분석의 도구로 예를 쓴 거예요. 수요 공급 이론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로 금융에 대한 논리가 좀 더 강화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시장 분석의 도구로 뭐를 썼다? 수요 공급을. 그러면 이제 중개업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죠? 사람들은 만약에 아파트가 너무 비싸면 걔를 대신해서 어떤 걸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중개업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수요 공급 이론에 가게 되면요. 얘가 이 수요 공급의 기초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요렇게 네 개 파트로 세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한 문항씩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중에 근래는 요 탄력성이 있죠. 예, 계산 문제는 여기 균형하고 탄력성에서 나와요. 여기서 언급이 되는데 특히 이 탄력성은 이론하고 뭐 계산이 있죠. 예, 이게 두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문제 중에서 절대적으로 비중이 큰 애가 뭐다? 탄력성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용어에 대한 것 정도만 조금 이해하시면은 무난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경기 변동에 대해서는 일반 경기 변동하고 거미집 이론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용어에 대한 정의만 조금 잘 해주시면은 뭐 무난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예, 잠깐 이제 쉬었다가 이 경제론에 대한 걸로 한번 이제 쭉 해보죠.